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은 성공적인 IT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쓰일 이제 교육자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눔을 해보려고 해요. 저한테도 이제 IT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특히 이제 보안 분야죠. 예, 제 보안 분야에서 IT 강사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로 되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들을 또 어떻게 찍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저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들, 이제 녹화할 수 있는 환경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성공적인 IT 강사,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적이라고 한다면은 돈이 이제 지표가 될 수가 있고, 버는 돈이요. 그 다음에 어떤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행복의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잘 번다 생각하는 정도의 기준, 뭐월 5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월 1000만 원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월급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면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사실 대기업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월 100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은 막 쉽지는 않아요. 사실 뭐 대기업이나 금융권 다니더라도 이게 직장인으로서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IT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제 주위에도 뭐월 1000만 원, 뭐 많이 버신 분들은 월 2000만 원 그렇게 버신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를 유튜브 쪽에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들, 뭐 부수입으로 버는 방법, 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많이 버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저도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나는 한이 정도 벌면은 이렇게 사는데 큰 문제 없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약한 3년 정도 지속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성공적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IT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IT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이제 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예전부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중점적으로 됐습니다. 사실 온라인 강의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렇게 큰 시장이 되어 있진 않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확 늘어났죠.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사실 저도 걱정이에요. 온라인 강의가 이제 지속이 될지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지는 이제 저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뭐 양쪽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이제 중점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것이 요청들이 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청들이 오지는 않고, 이게 여러분들이 나 IT 강사가 될래라고 했을 때 바로 누군가가 그거를 알아주고 계속 요청을 올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이제 네임 밸류가 좀 쌓여야겠죠. 네임들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나는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자신을 좀 어느 정도 알려야만이 요청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뭐 교육센터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강의들을 제안을 할때 같이 들어가는 거. 거의 대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경력이 한 10년 정도 이상은 채워져야만이 어떤 국가기관이나 그런 노동부 쪽에서 진행하는 강의들을 이제 제안을 같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를요. 많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들이 이제 한뭐한 2년, 3년 이렇게 강의를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요청들이 와요. 그래서 한 작년 게 2022년도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21년도 한 10월 달부터 이제 2022년도 계획들을 이제 세우면서 다음 연도에 뭐를 할 거냐, 이런 것들 강의를 좀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요청들이 와요. 근데 보통 요청들이 와올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요 강의를 내가 할수 있을까? 요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이 주제는 내가 이제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시간들이 좀 충분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강의가 오겠지라고 해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번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되면은 다음부터 같이 이렇게 제안을 할 때도, 제안하는 입장에서도 그 강사를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강의 요청들이 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주제, 이큰 주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큰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선 일정에다가 좀 채워넣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일정들이 다가올수록 좀 압박이 오겠죠. 여기는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하는 것인데 한세 달, 세달 정도 이상 정도의 시간들이 있으면은 준비할 시간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저는 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이제까지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컨텐츠 개발하는 데 시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일정에다가 하나씩 채워 넣으시기 바라고요. 이게 IT 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업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IT 강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월에서 2월 정도 이제 비수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수기 이게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요청들이 오는데요. 엄청난 요청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보통 한 9월에서 12월 정도면은 이 강사님들이 거의 풀강이죠. 예, 풀강인데, 이럴 때 이제 충분히 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비수기 때안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충분히 올 거라고. 근데 그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우선은 채워 넣으세요. 우선은 채워 넣고, 그 다음에 후에 다른 좋은 강의들이 혹시 그 날짜에 오면은 아쉬워야죠. 아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분기 때 하시죠. 아니면 내년도에 한번 하시죠. 이렇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강의.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는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도 온라인 강의 매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온라인 강의 같은 거, 오프라인 강의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강의를 좀 기회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선은 부가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 수입이 될 수는 없겠죠. 처음부터요. 근데 부가적인 수입으로 가다가 차곡차곡 이제 어떤 주 수입으로 늘어날 수 있는 수익 구간까지 가는데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예, 굉장히 잘 버시는 거죠. 월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을 때 사실 온라인 강의로 월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 더 들어오면 좋잖아요. 사실 그걸로 이제 뭐 세금도 낼수 있고 그다음 자기가 용돈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도 컨텐츠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이제 가지시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유튜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컨텐츠는 갑자기 확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 폭발하는 것들이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나 여러 강의 요청들이 오는데 주에 영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강의 요청들이 많이 와요. 요즘은요. 많이 옵니다.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SNS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뭐 블로그 그런 것들을 저도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을 기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재는 영상,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도 뭐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로 오면서 사실 온라인 녹화 강의나 라이브 강의 요청들이 이번 연도에도 많이 요청들이 와요. 예전 2021년도에는 거의 온라인 강의 이게 거의 90%였죠. 사실 오프라인 강의는 거의 제가 투입을 안할 정도로 현재 노동부 과정 이외에는 거의 안할 정도로 200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거의 90%에서 80%에서 90% 정도가 온라인 강의였었어요. 정말 일부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오프라인으로 좀 전환이 되고 또 다시 코로나가 터지면 좀 많이 큰 폭으로 높아지면은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이런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2020년도 한 중반기에는 기존에 오프라인 강의만 하셨던 강사님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2년 정도 해보니까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했던 분들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니까 또 라이브 강의를 한번 해보니까 할만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몸쪽이 체력적으로 좀더더 편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아예 그냥 온라인 강의하고 온라인 녹화 강의하고 라이브 강의 중심으로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기존에 2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 거고, 뭐 트렌드로 봤을 때 IT 트렌드를 뭐 메타버스라고 VR, AR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도 교육으로 이제 접목을 시켜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온라인 강의에 대한 수요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앞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세대가 온라인에 좀 이렇게 익숙한 세대들이 이제 또 교육을 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공적으로 IT 강사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큰 주제는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좀 지속적이지 못했던 분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저는 살펴보면은 주제가 한 주제예요. 그냥 큰 주제가 딱한 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변화가 있거든. 이번 연도에 했던 주제들이 내년도에도 지속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갑자기 확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3개에서 4개 정도입니다. 큰 주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주제예요. 이큰 주제에서 작은 주제로 또 파생이 되면은 뭐한 10개 정도, 뭐 20개 정도 더 이제 파생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작고 큰 주제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입니다. 분야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안 분야잖아요. 사실 전문적으로는 이제 모이해킹이 이제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지만은 보안 분야에서는 이제 모이해킹이나 뭐 침해 사고 분석이나 악성 코드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큰 주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프로그램 과정, 뭐 아두이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글쓰기 과정조차 아니면은 뭐 노션의 활용법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컨텐츠 제작하는 그런 활용법들이나 이런 것들 강의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완전히 주제가 바뀌는 거죠. 분야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제를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있다. 이게 일정들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직장을 다니면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요. 이렇게 다니는 것인데, 이제 강사라는 것들은 이제 프리랜서죠. 강사는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어떤 때는 이제 비수기, 어떤 때는 이제 성수기. 근데 이제 비수기 기간 동안이 길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수입이 제로예요. 수입이 제로인데 자기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보험비도 나가야 하는 것이고, 생활비도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가다 보면은 이게 일정들을 채우지 못하면은, 그때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채워나가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그한달 아니면 정말로 길게는 몇달 동안에 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야를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가야 돼요. 빨리 트렌드를 가지고 찾아가셔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장기간에 투입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노동부 과정, 여러분들 그 취업 준비생 과정으로 뭐 4차 선도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즘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다 노동부 쪽에서 진행하는 주체에서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달에서 4달 정도, 이제 프로젝트 기간까지는 한 6개월 정도입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그 6개월 정도를 한 강사가 다할 수는 없 지만은 최소한의 강사들이 투입되게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강사라고 한다면은 자기 혼자 3달 정도를 이제 맡게 되는 거죠. 3달 정도로 맡고, 그 다음에 이제 3달 후에는 또 다른 반을 가서 또 3달을 맡게 되고, 그러면 일정이 6개월 정도가 이제 채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3달 동안을 일정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한 주제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4개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주제로 그게 교육이 커리큘럼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강사가 도맡기 위해서는 3달 정도가 이제 적합하다는 것이죠. 적합하게 그렇게 세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주제들 충분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다음에 이큰 주제에서 또 1일 과정, 3일 과정, 5일 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과정들을 또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요청들이 어떻게 올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1일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실습이나 그런 것들은 못하죠. 1일 과정 같은 경우는 간단한 뭐 실습을 할수 있겠지만은 거의 다 대부분 좀 세미나 형식이나 뭐 이론적인 거냐 아니면 시연 중심으로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준비하는 것들이 좀 다르죠. 이전에 5일 과정 같은 경우는 같이 막 실습도 한번 해보고 잠깐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물도 이제 멘토도 한번 해주고 이런 의견들로 하는 것들로 이제 채워 나가겠지만은, 1일 과정 같은 경우는 그럴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다른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중심이나 아니면 시연적인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면은 다시 또 세팅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들 컨텐츠를 이제 압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더더 이제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빨리 움직이셔야죠. 갑자기 요청이 오면은 아 나는 3일 과정밖에 없는데 5일 과정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주제로 이제 쪼개다 쪼개다 보면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유희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쪼갭니다. 정말로 쪼개지 못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쪼개요. 그렇게 쪼개다가 이제 요거는 한 10분짜리 컨텐츠로만 만들었어. 그러면은 유튜브에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고. 나는 10분 정도의 컨텐츠로 만들었는데 이게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 보니까 한 20개 주제로 20개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단기 과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요것을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다 쪼갠 것들을 또 하나 모으니까 하나의 엄청난 큰 주제가 발생을 했어. 뭐 이제 악성 코드면 악성 코드, 뭐 클라우드 보안이면 클라우드 보안 이런 것들을 큰 주제로 모아졌으면은 이제 더큰 이제 5일 과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많이 쪼개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쪼개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매년 1월에서 2월 같은 경우는 충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컨텐츠를 이제 발굴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인데 이 충전 기간에는 사실 스트레스도 좀 많이 해소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제가 유튜브로 현재 찍는 이 시기가 사실 충전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가지는 않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뭐 독서도 하고, 그다음 트렌드도 쫓아가고,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 저는 이제 여러 강사들하고 이제 협회표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컨텐츠를 이제 발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보유를 합니다. 그러다고 신규 컨텐츠를 발굴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여러 트렌드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주제들이 요즘 최신 트렌드더라.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트렌드로 나왔다. NFT라고 하는 것들이 트렌드로 나왔다. 그러면은 내 전문, 내가 강의할 곳에서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주제일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해보니까 VR 쪽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내가 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 강의가 많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큰 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이제 보안 분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IT의 그런 전반적인 프로그램 분야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신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구글에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이나 영상들, 특히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서는 이제 검색을 하면 웬만큼 컨텐츠, 외국 컨텐츠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국화를 시키는 거죠.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강의들, 요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 뭐 계속적으로 자기가 했던 것들이 익숙하니까 그걸로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분명히 점점 적어집니다. 그 기회들이 조금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버는 수익 같은 것도 조금씩 줄어드는데, 사실 이게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올라가야 하는 거죠. 한동안은 이게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내가 이제 점점점 이제 강사로서 실무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좀 줄이게 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은 이제 뭐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그리고 강사라고 하는 직업은 되게 경력하고 매칭돼서 비례해서 강사비가 이제 측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박사학위도 필요하고, 뭐 석사나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경력이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력이 없는 강사분들, 그러니까 5년 미만인 강사분들하고, 한 20년인 강사분들하고, 정말 강의비가 4배 정도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시간당 5만 원이냐, 아니면 시간당 20만 원을 받고 강의를 하냐라고 하는 것들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게 하루에 8시간 강의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강의들만 믿다가 이제 그 사업이 이번 연도에 보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좀 그랬죠. 하나의 주제, 큰 주제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작년까지 분명히 잘 됐다가
이제 보안 분야가 조금씩 이게 시들어지고 클라우드 쪽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데, 클라우드 보안 쪽 강의는 아직 컨텐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좀 필요했었고, 근데 기존에 있던 컨텐츠들이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좀 되겠지라고 해서 이제 긴장을 푼 거죠. 긴장을 푸는 순간에 이제 사업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최신 트렌드를 조사해서 신규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들을 좀 보유를 합니다. 운동도 충분히 해야 돼요. 지금 저도 이제 뭐 골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운동을 계속적으로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하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강사 경력과 경험, 이런 것들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경력,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컨텐츠들을 가지고 강의했던 그런 경험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말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IT 강사로서 어떤 곳에 이게 성공적으로 좀 이렇게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한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성공적인 IT 강사에 대해서 준비를 좀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